자동 말소가 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는 세법 해석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1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새로운 사전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전 답변을 보시고 적지 않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당황해 하셨거든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질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에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후 먼저 팔고 나서 그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 참고로 장기 임대주택이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민특법에서 단기 임대, 준공공임대, 단기 민간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걸 구분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나서 자동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그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이렇게 자동 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었었던 그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먼저 팔고 나서 그 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이 거주주택은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 거겠죠. 이렇게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이 조항이 바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준 거죠. 이 답을 보시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그러면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먼저 판다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절대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당황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확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는 그 근거를 봐야 합니다. 이 사전 답변에서 그 근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미리 양도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질문했었고 그 질문에 답을 주었던 거죠. 언제였냐면 작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날 답을 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11월 19일 날 어떤 답을 줬냐면, 무슨 근거로? 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물론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었던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된 그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질문에서는 이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먼저 임대주택을,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주주택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셨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거주주택은 절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오로지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버렸으니까, 거주주택만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한다면, 그러면 그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좀 이해가 힘드실까봐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년 11월 19일 날 미리 답변을 줬던 그 사례를 제가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느 세대가 거주주택 A와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B,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 B 주택 모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임대주택 B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대는 이 비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받는다라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자동 말소가 된 비주택을 먼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비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에서 이 A주택, 이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하지만 이제 이 세대는 B가 없으면
남아있는 건 A주택, 이 주택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주택이 하나만 남은 거니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세대가 비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팔았다면 그 A주택은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B를 먼저 팔아버렸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주택 A 하나,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니까 만약 주택 A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때는 2년 거주가 필요하지만 만약 주택 A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택 A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주택 B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B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주택 A를 빨리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 주택 A에서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B를 먼저 팔아서 주택 A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주택 A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만 해도 가능하다라면 오히려 주택 B를 먼저 팔고 주택 A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보실 그림은 이제 이번 4월 21일 날 사전 답변을 받았던 그 사례를 제가 똑같이 하진 않았고요. 그 사례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제가 그대로 예를 들면 설명드리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제가 핵심만 추려서 가장 비슷하게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먼저 사례와 좀 다르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외에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느 세대가 거주주택 A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B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 특례주택이라고 부르죠. 주택 C 그리고 특별한 특이점이 없는 그냥 주택 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임대주택 B가 자동말소가 돼버린 거죠. 자,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자동말소가 된 B주택을 먼저 과세로 팝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점이 없는 D주택을 파는 거죠. 자, 그러면 B도 팔았고 D도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건 A와 C 이렇게 두 개 남아있는데 이때 B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팔았다면 이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어떤 사유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유로 그 질문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으니까 거주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A주택은 절대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A와 C 두 개 주택이 있는데 C주택이 다행스럽게도 특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2항에 해당하는 특례주택입니다. 그 당시 이 특례주택에 어떤 혜택을 줬냐면 이 특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특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자, 그러면 A와 C 두 개 남아있는데 C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A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A주택이 1주택이 돼서 특례주택에 의한 A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최종적인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고요.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앞선 사례처럼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또는 자진 말소 이후에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사전 답변에 나온 것처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